Adventure Times. 네, 기대하시던 하이브리드 2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베이스 타임즈에서 먼저 했었어요. 네. 네, 베이스 타임즈에서 이제 재즈 베이스를 하이브리드 2로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1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USA 픽업을 직접 박은 거예요. 네, 네, 원래 기존에 있었던 픽업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그 1펜에 예전에 했었던 하이브리드를 살펴보면은 여기 있네요.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스트라토캐스터 인디고 모델, 그리고 뭐 60 뭐 텔레캐스터 P90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장착된 픽업을 보면 펜더 USA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3개, 그리고 뭐 아메리칸 빈티지 58 싱글코일 텔레 소파 막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미펜의 픽업을 1펜의 그 하드웨어에다가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2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예 USA 펜더 USA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픽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코일 텔레캐스터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잖아요. 요거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3개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롭게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미펜과 1펜의 그 장점들을 모아서 새롭게 세팅한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75라고 써 있는 게 있죠. 75라고 여기 써 있는데, 네, 펜더 75주년 기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더가 1946년도에 네.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1946년도에 이제 그 펜더로 이름을 네. 제대로 바꿨죠. 네. 원래 예전에는 그 라디오 회사 막 이렇게 라디오 해서 라디오 고쳐주는 데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몇 번 사명을 변경하고 정식으로 펜더가 된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2 스펙 살펴볼게요.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144만 9천원. 약간 뭐 로드원 맥펜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도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4개는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네,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네,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예. 줄 끼기만 하면 딱 잡는 거죠? 네. 너트 본넛, 너트 너비 42mm. 지판은 로즈우드와 메이플 둘 중 하나인데,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네로우 톨프렛.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텔레캐스터 픽업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4A 픽업 셀렉터인데요. 요것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브릿지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슬랜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일단 4단 셀렉터부터 말씀드릴게요. 4단 셀렉터가 어떻게 되느냐, 1단에다 놓게 되면은 브릿지, 그리고 2단은 브릿지 앤 넥이 패럴렐 병렬로 먹습니다. 3단은 넥 픽업, 4단은 넥과 브릿지가 시리즈로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가 어떻게 되느냐, 모데나 레드라는 모델이 이제 그 빨간색 바디에 검은색 핏가드 동일하고요. 거기에 이제 메이플과 로즈우드 핑거우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레스트 블루도 블루에다가 요거죠. 이제 이건 아이보리, 네, 아이보리 핏가드에서 메이플과 로즈우드 두 개 고르실 수 있고요. 3톤 썬버스트는 이제 바디가 3톤에 핏가드가 흰색인 거는 메이플만 나오고요. 핏가드가 검은색인 건 로즈우드만 나옵니다. 하얀색 이거는 아예 US 블론드는 요거 하나예요. 하나구나. 네, US 네. 블론드는 블론드의 하나. 검은색에 메이플 하나. 하나고. 아크틱 화이트는 화이트에 흰색에 로즈우드. 요렇게만 딱 나옵니다. 자, 요렇게 색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쁘네요, 다. 네. 잘 어울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잘 만들었다 픽업. 마샬로 복습.
마샬 다시 할게요. 자, 마샬로 복습. 좋네요. 저 힘없는 느낌을 참 잘 표현했어요. 요새 다, 다 잘 만드네.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 그 마샬 게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탤런트 2단 4단이 좋네요. 네. 좋네요. 아, 잘 만들었습니다. 2단으로 진짜. 놓고 뭐 이렇게 공간계를 넣어볼까요? 네. 이게 패러렐이거든요 지금. 약간 사운드는 미국, 네. 가격은 멕시코, 네. 시스템은 일본. 약간 다 섞여 있는 느낌이 네. 좀 들어요. 오, 좋네요. 네.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마사라고도 잘 어울리고. 자, 이렇게 어울리고.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드리겠습니다.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텔레캐스터 퍼시피카라고 하니까 네. 막 참 되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이 떠오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 줄평으로 드릴게요. 미국의 사운드, 멕시코의 가격, 일본의 시스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하네요. 아주 퍼시픽해요. 아, 굉장합니다. 네. 스쿼드 드릴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따단. 가성비 16,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점 나왔고요. 저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저는 총점 77점, 오우. 평균 점수 76, 아주 높게 나왔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그 스콰이어의 텔레가 60 텔레가 75점이 나왔었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거보다 이제 스쿼드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60 텔레 아니고 60 스트레. 네. 네. 평균 점수 76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텔레치고는 편의성이 잘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4단 셀렉터인데 네. 2단 4단이 사운드가 좋고 뭐 그리고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도 네, 편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텔레임에도 불구하고 네. 편의성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이브리드 2 텔레는 76점을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가 옵니다.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나 70점대 중반에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이브리드 2 스트랙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